친구로 지내자면서는 한 분만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고, 취하고 싶다는 포장마차는 제가 있었던 연애 경험들을 토대로 이제 더 허구화 시켜서 이렇게 만든 노래죠. 알죠? 알아서 곡이 발매된 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그분이랑 한번 만났죠. 만나서 있었던 얘기랑 그런 게 벌써 2년이라는 곡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 또 다른 곡에도 얘기가 있는데 그게 앨범으로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곡을 써놓게 써놨습니다. 포장마차는 요즘에 대세인 술집이 뭐냐 라고 테이크랑 둘이 엄청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곡을 먼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주제를 먼저 정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이번 곡까지 술로 잘 되게 하려면 저 포차들에서 다 틀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제목을 포장마차로 가야 된다. 포장마차 거기 부분이 뭐 이 작가야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저희가. 근데 제일 잘 붙는 게 포장마차인데 너무 B급 감성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해서 거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려고 했는데 포장마차를 이길 수 있는 그 워딩이 없어서 포장마차로 앨범을 내게 됐습니다. 아니요, 그 술집에서 한 건 아니고 술집을 거의 안 가는 편이라 친구로 지내자면서 포장마차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취하고 싶다는 팬분들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네, 팬분들이랑 같이 이 멜로디가 어떻냐 저 멜로디가 어떻냐 이렇게 계속 짜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수정을 한 게 지금의 취하고 싶다. 에어컨을 안 껐어 뭐 이런 가사도 있었어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가사도 있었기 때문에 장소는 거의 테익이나 저의 집에 이렇게 세 군데에서. 근데 저희가 기타 감성에 꽂혔는데 오늘 곡 만드는 게 귀찮잖아요. 그럼 막 공원 가서 만들어요. 사람 막 모아가지고 막 버스킹하고 마이크 없이 막 그렇게 저희끼리 막 많이 놀고 그래요. 아, 일단 친구로 지내자면서라는 곡에 제가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거의 얼굴을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감독님한테. 뭔가 저는 구애받지 않고 싶고 그냥 그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계속 곡이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인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한데 아무래도 친구로 지내자면서가 최애곡일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취하고 싶다, 친구로 지내자면서, 포장마차 중에 제일 안 된 곡이 친구로 지내자면서 제 색깔을 제일 많이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었던 곡이라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친구로 지내자면서가 최애곡이지 않을까. 아, 지금 작업 중인 곡이요? 지금 새로 만든 노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런 곡들로 만들었어요, 세 곡 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곡들, 제가 쓰려고 하는 곡들은 제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보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곡이 있어요. 전 아무래도 이별 감성에 더 목소리가 어울린다 생각해요. 처음으로 시도해본 발라드 장르이긴 한데 사랑 노래, 사랑 노래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냥 인간 황인욱에 대해서 사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노래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진짜 맛집도 좋아하고 미식가이기도 하고 막 그런 그 근처에 대학 근처에 맛집을 검색해서 거기에 가서 먹거든요 항상. 그럼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브이로그라든지 황인욱의 일상 그런 것들을 좀 유튜브로는 지금까지 인기 가수 황인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립니다.